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둘 다 10만도 안 돼가지고 만났던 게 엊그제 같은데 조금만 시켰다. 아, 되게 심오한 맛이다. 저희 나 들려 좀 넘잡이다. 카메라 꺼진 건 반말하다가 카메라 켜지니까 존댓말이 그거 맞다리 안다래.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나루입니다! 땅! 강우입니다! 땅! 신야리입니다! 아우레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또 부산에 있다가 서울까지 올라왔는데요. 펌프리 오빠들이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1년 반 전쯤에 우리 둘 다 10만도 안 돼가지고 만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눈물이야, 순간에. 이 영상 올라갈 때는 아마 팝뿌리가 100만이겠죠? 우와! 그래야 되는데. 우와. 나는 이제 150만. 야! 따라갈 수가 없어. 못 따라가겠어, 이제. 네. 또 이제 오빠들이 예전에는 참 옥탑방에서 사시다가 이번에 아주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시더라고요. 저 진짜 동생으로서 너무너무 기뻐서. 또 이사를 할 때는 또 뭐 집들이 선물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 저는 먹방 유튜버답게 오. 식사를 대접하려고 왔습니다. 이야, 어쩐지 빈손으로 왔더라고요. 대박이다. 대신에 제가 마음대로 시켜도 되죠? 아, 어떤 거 시키려고? 뭘 시키시려고? 제 마음이죠. 우리를 대접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접을 하니까 대접하는 사람 마음이죠. 저번에는 짜장면 10그릇 다녀오겠습니다. 야, 야, 뭔가 좀 찝찝하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자, 여러분 이제 팝뿌리님들은 안녕하세요, 다루님. 자, 이제 팝뿌리님들은 회의를 하시러 들어갔고 저는 음식을 시켜볼 건데 이사는 또 이제 짜장면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쉽지 않게 아주 아주 많이 시킬 거예요. 피디님, 일로 와보세요. 주소 좀 불러줘요. 우선 짜장면 10그릇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짜장면 10그릇부터 시작할게요. 왜냐면은 여기가 지금 사람이 많아요. 핫볼이 이제 3분, 그리고 편집자 이렇게 매니저분 뭐 2분, 그리고 이제 다름이 나름 이렇게 사람이 7명이기 때문에 짜장면 10그릇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켰습니다. 진짜. 오, 홀. 회식 시켜주는 느낌으로 내가 한번 시켜봤어요. 너무 좋습니다. 진짜 엄청 많이 시키는 것 같던데, 보니까. 아니야. 네. 조금만 시켰다. 저 위에 진짜 구경하고 싶은데, 구경해도 돼요? 네. 아, 마음대로 구경하시죠. 와, 네. 같이 가요. 그럼 가시죠. Let's go. 오, 이제 각자 개인 방도 있으신 거예요? 아, 개인적인 방이 딱 생기니까는 아, 굉장히 좋습니다. 독립적인 이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아, 뭐야. 우리 집보다 훨씬 크다. 와, 여기가 강우의 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시죠. 오. 깔끔하다 그냥 여기는. 저희 집 중에 뷰가 제일 좋다는. 제가 가위바위보로 땄던 귀한 방. 제일 넓어. 무시 이제 감. 왜냐면은 제가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와 여러분 이거 진짜 먹방 유튜버들이 엄청 탈낼만한 거. 야외 테라스거든요. 그래. 이거 바베큐 파티 같은 거 하거나. 아 그쵸 그쵸. 아직은 제대로 활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기. 오 미쳤다. 여러분들. 야, 너 스케일이 많이 커졌구나. 너무... 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오늘 팝뿌리 식구분들 회식시켜드리러 왔는데 탕수육이랑 오므라이스가 배달이 안 와가지고 사장님이 빨리 가져다 주신대요. 누락됐구나. 이거 근데 가져와도 다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이것만으로도 이미 이것만 해도 지금 이미 천하의 산의 진미 며칠 걸쳐서 먹어야겠는데요. 팝뿌리 역사상 이 테이블이 가득 찬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와. 진짜요? 뿌듯하네요 여러분. 서서 먹어야겠다. 너무 많아. 사실 오므라이스는 제가 먹고 싶다고 한 거였는데 탕수육이랑 오므라이스가 배달이 안 와가지고. 이야 실질보리인가요? 맞을까요? 이게 튀김 팥빵이라고 합니다. 아,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많이 주셨는데. 이야 이렇게 먹는 건 처음이야. 짠. 10만에서 이제 100만이 됐기 때문에 또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제일 처음으로 합방을 한 오빠들이에요. 고향도 똑같고 같이 이제 그 당시에 고생을 하면서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사 기념으로 네 가격은 약 3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중국집에서 30만원? 고시 가대미인가요? 가는 집에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이 빤집에서 30만원 좀 잘못했습니다. 저는 요거 잡채밥을 시켜봤습니다. 제가 또 중국집에서 잡채밥을 되게 좋아하는데 맛있더라고요 잡채밥이. 그냥 편하게 먹으면 돼요? 네 편하게 드시면 돼요. 근데 너 말 안 하고 먹습니다 줘. 아 진짜 편하게. 밥 먹을 때 원래 말 안 하고. 살짝 짬 먹은 거 넣어야겠다. 죄송한데 말은 안 했는데 씹는 소리 됐죠? 살짝 짬 먹은 거 넣어야겠다. 이 집 양파리 이거야 너무 큰 썰인데. 야 이걸 통으로 그냥 먹어요? 맛있어. 역시 중국집 딸내미 좀 다르네. 야 이 잡채 맛이 이 잡채밥의 이 생명이라서. 와 면이 신기하네. 약간 여러분 채널에서 되게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그 불안함을 있는 쓰신 것 같은데 제 채널은 그냥 조용히 먹었는데. 아 그래요? 그렇게 맛있는 비주얼은 아닌 것 같아요. 거의 물그릭한 쌀짜장면 이런 거. 쌀짜장면 처음 먹네. 처음 봤어. 쌀국수야 뭐 맞지. 어머 30분 말할게요. 네 짜장면 드실 거예요. 사실 되게 두꺼운 쌀국수에다가 프랑스 비벼 먹는 느낌이요. 아~ 중국집 전문가로서 조금 더 가다롭겠어요 이게. 소기장식. 저 요기장식 먹겠습니다. 아 이게 너무 많으니까 힘드네. 아 붕어인가요? 아니 오늘 본의 아니에요 붕어. 중립을 유지를 하죠. 그만 넣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 근데 이 집이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뛰어난 맛은 아닌 것 같은데 칠리새우도 안 먹고 있어. 뭐 한 개는 걸리겠지. 맞아. 근데 여기가 후기랑 칠천개가 넘던데요. 그래요? 칠리새우도 괜찮네요. 새우 괜찮습니다. 엄청 달려요. 아 그래요? 그림새우가 맛있기가 좀 힘들어. 맞아요. 그림새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이걸 맛있네. 괜찮은 것 같은데? 진짜? 야 진짜 아니 괜히 오빠가 우리 채널 때문에 이제 괜히 일부러 빨리 먹네 해가지고 괜찮다고 편안하다고. 진짜 별로 안 좋았대. 진짜 맛있다. 아니 칠리새우는 괜찮은데? 와 좋았어. 진짜 맛있다. 아 이게 5만원이었어. 5만원이만하네. 맛있을만하네. 그러니까 고향장육. 고향장육은 원래 파채랑 오이랑 같이 먹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오이랑 먹어야 되는구나. 네 근데 저희 집은 살짝 간장 베이스인데 얘네는 양념 베이스예요. 전문가가 먹기에 어떻습니까? 어떨지 궁금하네요. 배가 고파서 그런 거 저는 되게 뭐가 맛있는데. 아직까지 맛있어. 항상 볶은 거랑 달라서 그런 것 같아. 볶음밥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야, 진짜 되게 많이 들어가고 담백한 볶음밥. 보통 중국집 볶음밥 중에서 제일 싫은 게 계란이랑 그 당근만 들어가 있는 여기는 새우도 보이고 피망도 들어갔어요. 피망도 바로바로 눈에 보이고 양파도 들어갔어요. 일반 장수육은 되게 맛있다. 그러니까 소울 장수육. 소울 장수육 조금 맛있는 게 이럴 때네. 맛있어. 처음 먹어봤어요. 저 이런 소울 장수육이 있는 줄 몰랐어. 근데 그거 알아요? 카메라 꺼지면 밤마다 카메라 켜지니까 존댓말이 계속 왔다리 왔다리. 존중이죠 존중. 제가 예의가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반존대라는 겁니다. 아 이거 비빔냉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맛있겠다. 아니야. 방금 깨질 때 하는데. 그 어려운 건 얘가 해내네. 와. 내가 뭘 잘못 먹었나? 우와! 그래요? 한번 먹어. 와, 맛있어 봐. 뭐예요? 한번 먹어봐. 진짜, 맛이 없는 게 아니고, 재밌어서 그래. 되게 심오한 맛이다.
비빔냉면이 아니고 예능냉면. 이거 뭔 맛이냐면은 비빔냉면을 시켰는데 물냉면에 따로는 육수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그 비빔 양념장이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자꾸 그 양념장의 맛이 안 나요. 맛이 희미합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네. 희석된 느낌? 근데 문제는 여기에 육수를 많이 넣은 게 아닌데 그런 맛이 나요. 그러게요. 따로 육수를 주셨는데 제가 그걸 안 넣었거든요. 아까 칠리소를 먹어서 입이 좀 그거 자극적으로 됐나? 아우 야 짬뽕 국물은 진짜 맛있다. 맞아. 원래 여기 짬뽕 전문점인가 봐. 맞아. 아우 이건 진짜 맛있다. 경상도가 김치도 젓갈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는 살짝 짠 맛에 익숙해져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경상도 입맛이 저희, 짠. 저희 뭐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희 세 명은 그렇더라고요. 저희는 좀 더 짭니다. 저희는 여러분들 같이 먹자. 좀 맛있지 뭐. 쌀면이 어때요? 별로죠. 쌀면이 별로 아닌가? 응. 간짜장 양파 이렇게 주는 사람 처음 봤다. 맞아. 지호도 칠리 새우 하나 주. 이건 찾았어. 칠리 새우가 희망이다. 튀김 종류를 잘하나 봐. 식사 종류 말고 요리 종류를 잘하나 봐. 오늘 짬뽕을 진짜 잘할 것 같아 여기. 짬뽕 국물이 없어. 우리 쓰레기도 진짜 많다. 쓰레기가 너무 많아. 아저씨가 이게 통도 주고 왔어요.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저거 음식물 쓰레기는 제가 처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모았어요. 버려주는 거는 이제 배짱이의 목, 그리고 이제 쓰레기통 버리러 가는 거는 강호이 오빠의 목. 우리는 각자의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나 또 오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아니 누나가 치우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치우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착해 내가. 이렇게 착해.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치웁니다. 먹방 유튜버들 위에는 되게 이쁘게 입고 있는데 아래는 전부 다 수면 바지 입고 있는 거 압니까? 격식 차릴 때도 위에만 정장 입고 아래는 맞습니다. 팬티만 입고 이러고. 여러분 그리고 굉장히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섯 일곱 명 정도가 있는데 전부 다 부산 사람이에요. 엄청 신기하죠? 와 부산 사람들이요. 일어나라. 갑자기? 갑자기 저 가요. 조심히 가시고 너무 고생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저희 한번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봐요. 부산으로 오세요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고생했습니다. 보도기가 보고 있다.